지금은 제가 9시에 집에 왔으려보다 4시간이 흐른 시간입니다. 빨리 피는 게 보이시죠? 여화가 14일 17일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은 어떤 모습일지 또 한번 아침입니다. 오히려 오늘은 이렇게 싹 셋이서 나란히 피어 있습니다. 단드루비움 크리산슘. 위에는 두 개가 있고요. 또 이쪽 한쪽 그거에는 세 개가 달려 있습니다. 와, 노란빛이 이쁩니다. 덴드로비움 크리산슘은 중국명 소가석이라고도 하고 원산지는 인도, 부탄, 보마, 태국, 베트남 등지 등등 중국에서도 많이 자랍니다. 크기는 보통 이게 60cm에서 200cm까지도 길어진다고 하거든요. 200cm 같으면 2m죠. 우와, 근데 지금은 한 60cm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2m는 현지에서 그렇게 많이 자라거든요. 꽃은 보통 4-5cm라고 하는데 보시겠어요? 이 정도 조그만한 그 미니 호접 정도. 이게 특이하게 개화 시기는 가을이고요. 대부분 덴드로비움들은 잎이 지고 나면 이렇게 피거든요. 근데 요새는 잎이 있는 속에서도 피어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꽃 수명은 14일에서 한 17일을 가고요. 향기는 유향인데 조금 약하게 은은한 느낌이 노란색이라 노랑 냄새 같은 노란 색깔이다. 그런 뭐라고 그래죠? 햇빛은 굉장히 강하면 좋고요. 재배 어려움은 없고요. 쉽습니다. 이게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여러분 이 가을의 소가소곡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산슘이 활짝 피었습니다. 새송이가 나란히 피어서 와, 너무 예쁘죠? 여기 두 개가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 세 개가 준비하고 있고요.
크리스 선수 3일째 계약 선수. 요 두번째 머리가 커졌고 조금 란색이지요. 세번째는 왼쪽 알마 커졌습니다. 크리스 선수 3일째 계약 선수. 얘는 지금 현재 5일째 모습입니다. 좀 더 컸지요. 그냥 크기만 크고 갈라는 색깔은 그대로 있습니다. 4일째 저녁입니다. 가운데 꽃이 노랗게 져가네요. 요거는 잘라줘야 되겠죠? 대신에 위에는 노랗게 많이 익었어요. 얘들은 나도 터질 거예요. 보세요. 잎을 쭉 불려. 꽃대가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쓰니까 어때요? 가운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5일째입니다. 나중에 주르륵 엮어서 변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5일째입니다. 나중에 주르륵 엮어서 변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리산수 6일째입니다. 빛이 없어서 조금 몽우리가 세 개가 터졌다가 하나는 졌고요. 두 개가 터지고 있고요. 위에는 세 개가 자리 잡고 있어요. 옆에는 아필리움 부작한 거 있고요. 네. 호접을 저렇게 한번 해보았고요. 6일째 모습입니다. 네, 크리산슘 6일째인데요. 네, 요거 하나는 졌는데 요거 두 개가 다 져가요. 그런데 요 위에 두 개는 마저 폈고요. 위에 세 개가 되게 싱싱하게 폈어. 여기가 좀 따뜻해서 그런 건지 화기가 14일에서 17일인 게 2주 채 못 가잖아요. 2주 정도? 근데 예쁜 노란색? 아이들이 조금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유수소꽃도 그렇게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 옆에 LED등이 있고 방이 따뜻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해그랜드. 요거는 지금 벌써 일주일째거든요. 그런데 이제 밑에 세 개는 다 져가고요. 위에 두 개도 다 졌어요. 그런데 위에 세 개가 다시 폈어요. 빨리 져요 사장님.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럴 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었고 여기는 또 방 안의 온도하고 또 달라서요. 조금 빨리 그런가 봅니다. 너무 예쁘지요. 지금 칼라나 이런 건 오히려 더 예쁜데 제가 카메라에 못 담나 봅니다. 이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가까이서 네 지금 일주일째 8일인가요? 그 밑에 세 개는 다 떨어지고 없지요. 위에는 하나 있고요. 그 위에 사로핀 게 3개가 이렇게 예쁘게 있어요.
지금 불빛에 훨 예쁜데 어떻게 대화해야 되나. 그래서 그게 아쉬워서 여기 이제 미니 호접이 아직도 있잖아요. 네. 거기 이렇게 그냥 두어봤어요. 세 개 하나는 버려졌고요. 세 개를 거기에다가 담아두었어요. 네, 미니 호접은 아직도 지금 잘 크고 있고요. 아쉬워서 남겨서 보고 있어요. 네, 크리산숨. 8일째일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 거 막 꼼꼼하진 않아요. 오늘 크리산숨 8일째 일기였습니다. 주말입니다. 오늘은 24일인가요? 주일이면? 텔로비온 크리산수 지금 2주째 되어 가는데 10일 2주째 다 되어 가나 봐요. 네, 다 져가는 모습이죠. 이 아이는 이때 세 개는 다 떨어졌고 위에 이제 두 개는 네 하나 졌고 하나는 떨어졌어요. 안녕하세요. 크리산수이에요. 얘는 여기다마자 한도 떼고 떠지고 요것도 떨어질 겁니다. 다 졌죠. 이번 자 크리산수 이동은 네 여기서 그냥 호흡을 도닥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에는 이 아이 입는 데서 조금 빨리 집었기 때문에 내년에 또 떼어줄 것 같아요. 충분 보세요.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아이는 이제 갖고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은 세산수의 2주 여행했습니다. 당 그린TV입니다.